안녕하세요, 리치콕입니다.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죠? 오늘은 이런 날씨에 잘 어울리는 쫄면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비법 양념 소스만 넉넉히 만들어 두시면 뚝딱 만드실 수 있어요. 입맛 확 당겨주는 매콤하고 새콤달콤한 쫄면. 스트레스도 확 날아갈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큰 볼에 레시피 분량의 설탕, 소금, 연겨자, 꿀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가루류와 겨자를 먼저 섞어주면 겨자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잘 풀려요. 자, 이제 여기에 고추장 한 컵 넣어주시고요. 사과와 양파는 블렌더로 곱게 갈아주세요. 자, 곱게 간 양파와 사과를 5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식초, 사이다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양념장은 적어도 2시간 이상 숙성했다 드시면 더 맛있는데요. 이 양념장은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 두었다가 비빔국수, 골뱅이 무침 등 매콤한 무침 어디에나 쓰셔도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통깨도 듬뿍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양념장 다 만들었고요. 달걀은 저수분으로 삶아줄게요. 팬에 키친타월 깔고 키친타월 적실 만큼 물 넣어주시고요. 달걀 넣어주세요. 뚜껑 덮고 인덕션 8단으로 가열하시고요. 모이스처 씰 현상이 나타나면 3단으로 낮춰서 10분만 더 삶아주시고요. 콩나물도 데쳐주었는데요. 저수분으로 데쳤어요. 콩나물 삶는 법은 위쪽 링크를 참조하세요. 자, 이제 채소 준비하면 되겠죠? 저는 오이, 당근, 양배추 준비했는데요.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 있는 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오이 도톰하게 채 썰어 주시고요. 당근은 곱게 채 썰어 주세요. 양배추는 적채로 준비했는데요. 길이 맞춰서 채 썰어 주세요. 자, 부재료들 다 준비됐고요. 이제 쫄면 준비할게요. 쫄면은 뭉쳐있는 면을 가닥가닥 떼어주셔야 돼요. 면 끝쪽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면 가닥가닥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가닥씩 다 떼어주세요. 자, 쫄면도 다 준비됐고요. 이제 끓는 물에 넣어서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냉면 면발 뽑다가 실수로 굵게 나온 면이 쫄면이 됐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분식점 단골 메뉴였죠? 아, 그러고 보니 추억 돋는 메뉴네요. 쫄면은 전분질이기 때문에 삶은 후에 차가운 물로 잘 헹궈주셔야 돼요. 그래야 쫄깃하고 탱글한 면발이 되거든요. 저는 얼음물에서 헹궈줬어요. 자, 이제 그릇에 옮겨 담고 예쁘게 세팅만 하면 되는데요. 색색깔 채소와 매콤하고 새콤달콤한 양념장, 그리고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서 정말 꿀맛이었어요. 이번 주말 쫄면 특식 어떨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치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